농촌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취미 활동으로 활력을 불어넣었던 9988 행복 나눔이 사업이 이달부터 잠정 중단됐습니다. 소일거리도 없는 겨울 경로당은 더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보도기획 K에서 취재했습니다. 음성군의 한 작은 마을.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은 여든이 넘은 어르신들이 대다수입니다. 다 나이가 많아요. 우리가 길 자고 다 80이 넘었으니까. 몸도 편치 않고 특히 바깥 날씨가 추운 한겨울에는 경로당에 모여 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재미도 없어. 몸이 아프니까 아무 재미가 없어. 이렇게 핫도 하고 텔레비 보고 밥 해먹고. 뚫어놨다가 뭐 자다가. 어르신들의 이번 겨울은 더 적적합니다. 단조로운 일상에 그나마 활력소였던 9988 행복 나눔이 사업이 잠정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아, 저 선생님들이 안 오니까 못하겠지. 그 정부에서 제대로 안 돼서 그러나 봐요. 뭐가 보내줘야 오지 그 사람들도. 그 양반들이 와 운동시키고 좋지. 그러니까 여기 보내달라고. 9988 행복 나눔이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담 강사가 경로당을 방문해 여는 프로그램입니다. 건강, 실버체조, 노래교실 등 다양한 과정이 열려 어르신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달부터 프로그램이 중단됐습니다. 저희가 1월 1일 날 계약을 해서 12월 31일까지 통상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근데 올해는 사업 변경을 하면서 사전에 얘기 없이 이렇게 한 달을 안 하시는 거죠. 9988 행복 나눔이 사업이 갑자기 중단된 이유는 뭘까요? 충청북도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게 작년하고 사업 방식이 약간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그거에 따른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을 들어서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1월 달에 시행을 좀 못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1년 근로계약으로 네. 이렇게 하시다가 이번에는 이제 위촉 강사제로 변경되고 있거든요. 충청북도가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긴 겁니다. 엄청 섭섭해하시죠. 여기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어르신들은 아, 일주일에 한 번도 지금 짧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오냐고 이렇게 또 언성 높이시는 어르신도 있어요. 네, 어르신들은 많이 실망하시죠. 다음 달에 공고를 내서 위촉 계약을 하겠다는 자치단체. 월급제로 일하던 강사들이 수입이 불규칙한 프리랜서 계약 신분으로 몰리고 기존 강사들이 그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도 언제 프로그램이 재개될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경로당 일주일에 한 번 15군데를 갔던 거죠. 아예 못하고 있죠. 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음성읍의 또 다른 경로당. 이곳 역시 어르신들은 9988 행복 나눔이가 중단된 뒤로 TV 앞에서 무료함을 달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안 한다고 1월 달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서적으로 좋고 서로 만나고 서로 덕담도 하고 막 그러니까 좋아요. 충청북도는 공백 상황이 불가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르신들을 배려한 사업 조정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10년 동안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좀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근데 강사분들은 좀 생각이 다르실 수 있는데 네. 이건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업 수혜자는 그 어르신들이잖아요. 뭐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서. 하지만 정작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아쉽다는 반응이 앞섭니다.
혹시 재개 시점이 계속 미뤄지지 않을까 우려도 큽니다. 그런 게 우리 노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모이시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저 동네에도 어린이들로 놀이터 만들어야지 모이는 식으로. 우파별의 노인들에게는 지나친 얘기는 놀이터와 똑같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쉬지 말고 좀 이렇게 해겠다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노인네들이 뭘 바래, 그걸 바라는 거지. 문화 소외계층인 농촌과 오지 경로당에서 큰 호응을 얻어온 9988 행복 나눔의 사업. 실수요자를 고려한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